이 게임엔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하나같이 다 멋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별로라고 생각됐던 캐릭을 손에 꼽는 게 나았다고 해야 될 정도일 것 같았죠. 그럼에도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 8명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플레이 중이신 분들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또한 게임 특성상 숨겨진 보스나 캐릭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본 녀석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캐릭터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녀석들로 주관적으로 한번 뽑아볼 테니 그냥 재미로만 한번 봐주세요. 바로 가볼게요. 8위 황금용 성군. 제가 판타지 드래곤을 정말 좋아라 하지만 중국풍의 뱀 느낌 나는 용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한정 범위가 이상해서 상당히 짜증났던 보스였긴 했지만 새하얀 모습과 제가 좋아하는 번개 스킬을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번개는 또 못 참잖아요. 거기에 황금용의 정체가 이렇게 멋진 누님일 줄은 더욱더 몰랐죠. 상당히 복스럽게 생긴 외모인데 악녀 느낌의 화장을 해서 엄청 매력적인 누님이었습니다. 물론 용모습으로 변했을 때랑 번개 스킬을 쓸 때는 더욱더 간지였죠. 역시 무슨 게임을 하던 간에 번개 계열 스킬은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7위 신후. 술 제조 및 당근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후 형님입니다. 형님보다는 삼촌이라고 해야 맞는 걸까요? 여튼 술을 좋아하시는 삼촌인데요. 사실 게임에선 짧게 나오기 때문에 임팩트는 없는 분이시지만 개인적인 말투나 푹 퍼져있는 모습들 요런 것들이 은근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멋진 조언들 어디 체지 1分醉酒 10分醉德 또 매번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삼촌입니다. 허가가 신예 救我 허가가 救我 6위 평이. 이 게임엔 생각보다 이쁜 역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전부 아름다운 느낌의 역캐들이지만 딱 이 녀석만 귀여운 녀석입니다. 일단 여우이기 때문에 안 귀여울 수가 없겠죠. 특히나 저팔계 형님이랑 심심하면 티격태격거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귀염둥이 둘이서 노는 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평이는 분량이 짧아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5위 황미. 이런 배불뚝이 할배가 왜 이렇게 랭킹이 높냐고요? 아닙니다. 평소 때는 귀염둥이에요. 보통 게임에서 귀여운 아기들 캐릭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녀석만의 진짜 매력은 귀여움과 징그러움이 공존된 그런 느낌의 캐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오묘하게 귀여우면서 오묘하게 징그럽고 재수없게 표현을 잘한 캐릭터 같습니다. 할배로 변해서 싸울 때도 스킬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 역시 저팔계 형님이랑 자주 티격태격거리면서 까부는데 긴장되는 이 게임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可惜我们可是背了一出好戏要唱专一等了这许久嘞 4위 둘째 언니. 거미 패밀리의 둘째입니다. 전부 다 언니들이라서 이 챕터에선 언니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언니입니다. 물론 언니들 전부 다 외모가 출중한데 둘째를 뽑은 이유는 다른 언니들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돌려깎기나 보톡스 그리고 쌍수한 티가 조금씩은 났거든요. 그런데 둘째 언니만은 유독 자연 미인 같은 외모를 가졌고 인상도 너무나도 참한 인상이라 좋았습니다. 물론 성우 연기까지도 완벽했고 말이죠. 여기 챕터 스토리도 역시나 저팔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스토리까지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妈了个巴子！咋又这么迟啊？东西放下，赶紧回去下崽儿。 3위 호선봉. 그냥 보스로만 한번 반짝 나오는 녀석인데 진짜 양간지입니다. 생긴 것도 진짜 전형적인 심술기 가득한 악당같이 생긴 데다가 호랑이 외형의 듬직함, 거기에 전투 들어가면 모션들이 상당히 날렵한 무술과 검술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었어요. 유비 절단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초반에 만나지만 상당히 어려운 녀석이에요. 이 녀석 때문에 게임을 접는 분들도 은근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련하고 힘을 쌓아야 뒤로 가면 더 힘든 녀석을 조질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人我保住了金我取到了俺老孙啥功名不要只求回到这花果山中了
过过逍遥日子. 2위 제천대성 찐오공이죠. 이 게임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왜냐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 유저들의 마음을 무조건 사로잡아야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게임을 이어나가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임팩트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원숭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코입은 또 존잘입니다. 정말 첫 장면의 임팩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게임에 빨려들어가게 되어서 아주 재밌게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망의 1위, 저팔계. 재밌는 게임들을 하다보면 정말 주인공의 파트너 역할이나 도연들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 역시 주인공의 파트너로 중반부쯤부터 등장하는 저팔계 삼촌인데 진짜 매력 터집니다. 귀여움과 호탕함이 공존되어 있는 이 녀석은 진짜 각 챕터, 각 스토리마다 안 끼는 데가 없고 성격도 상당히 호전적이고 의심이 많아서 일단 무조건 까고 보는 상남자, 아니 상돼지입니다. 요돼지랑 같은 돼지이지만 성격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엄청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항상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손오공이 나오는 장르를 보면서 저팔계는 항상 비호감 캐릭이거나 인기 없는 캐릭이라 여겼는데 이 게임에서만큼은 최고의 호감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봉시 장군을 처음 마주쳤을 때의 두려움과 포스는 잊혀지질 않네요. 와씨, 이렇게 무섭게 생긴 놈이랑 싸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검은신화 오공을 하면서 좋아했던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 게임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저랑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궁금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들이 멋있었나요?